오리지널 K라디오 캐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서. 강취도 녹여버리는 가슴 따뜻해지는 힐링 뮤지컬 Come From Away. 오늘 그 주연 배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보고 또 봐도 무대에서 새로움을 보여주는 섬세한 연기, 그리고 전율이 뭔지 느끼게 해주는 목소리까지, 아마 이 두 분이 없었으면 한국 뮤지컬도 없었을 거예요. 배우 최정원 씨, 정영주 씨,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와, 두 분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두 분입니다. 예. 저도 좋아해요. 제가 예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아하는 두 분. 그리고 뭐 어떤 과장 없이 정말 한국 뮤지컬계 두 분이 없었다면 이런 독특한 컬러를 냈을까. 지금 여러분 오프닝 인사에서도 뭐 이 두 분의 캐릭터와 이 뮤지컬의 존재감이 그냥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와, 여전하시고요. 우리 정원 씨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아,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 2년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멋진 공간에서 늘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셔서 부럽습니다. 오늘 저도 마음껏 한 시간 동안 우리 화정님의 목소리를 듣고 행복해지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저희 공연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친구처럼 멋진 대화 나눌게요.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자, 정영주 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바깥에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눈이 오면 신나고 마냥 즐거워야 되는데 걱정이 좀 앞서시긴 하시죠? 그래도 요 최파타 듣는 한 시간 동안 잠깐 낭만에 빠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즐겁게 해드릴게요. 두 분 진짜 반갑고요. 우리 최정원 씨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22년에 네. 뮤지컬 프리다. 네. 아,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좋았죠. 뮤지컬 프리다 홍보차 나오셨었고, 우리 영주 씨도 2년 전이죠. 뮤지컬 네. 킹하더 때. 네. 예, 최파타에서 만났었습니다. 네. 네. 아, 오 윤영 씨가 창밖엔 계속 눈이 날리고 있는데 두 분이 선물처럼 오셨네요. 눈이 많이 내려가시고 바깥에? 네. 그냥 이렇게 약간 보슬보슬 내린다 그러나? 예. 근데 눈발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계속 온다니까. 한방눈이 되고 있어.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그렇죠. 좋겠죠. 네. 이따가 이제 공연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공연 네, 보러 오시는 분들은 네. 조금 서두르시고. 오늘은 좀 서두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여유를 더 갖고. 예쁜 카페도 많고. 네, 일찍 오셔서. 많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일찍 와서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게 맞아요. 마음이 편해. 눈 보시면서. 막 동동거리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김건우 씨가 우리 영주 씨가 해주세요. 네.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머, 나까지? 1. 미인이다. 이름에 정이 들어간다. 오! 이름 앞에 국민이란 수식어가 들어간다. 와, 세 분이 모인 오늘 역사적이네요. 오! 건우 씨, 너무 멋있어요. 아니, 이러면서 맞아. 이러면서. 맞다 맞다. 맞아. 막 이러는 게 더 웃기겠네. 와. 아니 그런데 저는 우리 정원 씨를 예전부터 봤잖아요. 아니 네.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봤겠지만, 근데 늘 정열이 넘치고 늘 열심이고 늘 그대로예요. 특히 이제 공연 얘기할 때 그 얼굴에 번지는 그 즐거움 행복이 제가 예전에 한번 저도 얼마나 많은 게스트를 만나요. 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게스트 뭐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정화지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뭔가 자신의 한 일을 너무 저렇게 신날 수가 있을까. 가끔은 아, 씨, 오늘 또 나가야 돼 막 이런 게 있는데 정원 씨 역사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쵸? 제가 매일 평생 놀고 있어요. 태어나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걸 찾으면 매일 놀잖아요. 일이 아니고. 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이렇게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라디오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할 일이고, 공연이 있는 날은 완전 에너지가 넘치죠. 아침부터 미소가. 영주 씨도 그래요? 저도 연습실 가서 뭐 이렇게 쳐져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게 가면 정원 언니가
오히려 언니를 워워 시켜야 돼. 언니 워워. 자 그만 그만. 근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처져 있을 틈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뮤지컬 하시는 분들은 특히 축복받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진짜 할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네. 그 연습 과정도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무대에서 정말 돈을 안 받고도 하실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돈을 또 주잖아요. 또.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거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곧... 즐거운 거 하면서. 그러니까. 자, 이 선우 씨가 네 어디 있어? 네. 정영주 씨 노래 좀 되고 연기 좀 잘한다는 아주 세상이 다 자기 거 같죠? 좀만 있어봐요. 이제 온 우주가 당신 거니까. 뭐야? 요즘 이런 반전 있잖아요. 너무 좋다. 그건 제가 읽을까요? 예. 겨울에 전기장판 5934님 겨울에 전기장판 핫팩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최정원 언니만 있으면 겨울 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작가분들이 쓰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작가분들 시간도 없고요. 예. 이런 아름다운 멘트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두 분 이제 너무 이제 뮤지컬에서 너무 핫하시지만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게요. 보통 셀럽도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두 분이 진짜 살아있네. 네. 3552님이 눈도 오는데 세 분 앞에 군고구마랑 배추김치 쫙쫙 찢어 놔드리고 싶네요. 동치미도 서비스요. 센스 있으시다.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근데 또 영주 씨는 제가 이제 TV에서 봤을 때 어떤 여자가 저렇게 개성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독보죠. 아니 막 그 옷을 입고 이러는 게 그때 막 못된 아줌마 역할 했었잖아요. 그때 네. 제가 험복 받았어. 그게 뭐였지? 부암동 복수자. 그래 그래 그래. 나 무슨 아니 저 여자가 보면 외국 사람 같은데 한국말은 너무 잘하고 결국 제가 찾아봤어요. 결국 내가 그때 너무 팬됐다고. 옷을 너무 이렇게 좀 이국적이잖아요. 감각이 원래 타고난 것 같아요. 아니면 몸매도 좀 그렇죠. 네, 스페니시하고 그런, 지금도 립을 바르다가 볼에 바르더니 막 이렇게 번지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쌩얼해. 너무 진짜 크리에이티브해. 감사해요. 아 재밌는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말할 때 또 뭐 툭툭이 사투리 같은 거 쓸 때 또 너무 웃기는 거야. 그런데 또 우리 정영주 배우님이 예. 음식을 너무 잘해요? 잘해요. 셰프님이에요. 최근에 네.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진짜 감자숲을 먹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감자숲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까다롭겠네. 좀 힘들겠네. 와, 힘들겠네. 그러니까 네. 그 모든 센스가 그 감각이 모든 취향이 너무 높으니까 현실에서는 조금 힘들겠네요. 예예. 예. 뮤지컬로 푸세요. 예. 네. 자 윤정원님이 최정원 정영주님은 저한테 베를린이에요. 네. 치명적인 독일 수도. 아.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 잘 들어야 돼. 시적이네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요즘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난 자꾸 얘를 이런 것뿐이 못 듣는데 영주 씨는 다 좋은데 좀 벽이 느껴져요. 완벽 이런 거 있잖아. 요즘 이런 거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세상 다 가진 거 같죠?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주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살렸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그치. 그러니까 최정원 정영주님은 저한테 베를린이에요. 왜요? 치명적인 독일 수도. 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수도. 독일 수도. 그러니까 독일 수도 이런 거. 야. 자 그럼 우리 영주 씨 이거 임수빈 씨. 저 요즘 굴 너무 좋아해요. 두 분 얼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다. 전체적인 거 안 보고 앞에서부터 쭉 그냥 처음부터 봤더니 아 역시. 어머 정원 씨 김 묻었어요. 진짜요? 잘생김 이런 거. 아니 그럼 어머 이래야 되는데 진짜요? 띄워주세요. 아니 저 입 밑에 네. 입술 밑에 네. 조그만 점이 있는데 가끔 깜짝 놀라고 김인 줄 알고 띄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남경주 선배님이 30년을 봤는데 네. 하고 제 입술을 이거 아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점이다 이런 게 너한테 있었니? 언니 그래도 경주 오빠는 남이잖아. 나는 우리 고모가 여기 좀 내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 자 9616님이 9616님이 컴프롬 어웨이 방학 때 딸이랑 보러 가려고 예매했는데 너무 반가워요. 행복이 전염되는 듯한 두 분 미소 추운 날씨에 훈훈해집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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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맞습니다. 두 분이 이제 올해 시작하자마자 바쁘셨죠? 두 분이 함께 출연 중인 컴프롬 어웨이 한창 공연 중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그럼 언제까지예요? 2월 18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 네, 안, 네. 얼마 안 생각보다 남았어. 이게 2월달 금방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험 많이 했어. 보려고 하면 끝났어요. 막 이런 거. 집이랑 예. 가까우시니까 와주시면 안 돼요? 아, 저희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광림아트센터. 예예예. 예. 그런 얘기 하지 마. 예예예. 여러분 쏘리. 예, 그쪽에 있네요. 예. 네. 진짜 뭐. 백화점 갔다 가도 되고 뭐 교회 예, 교회 다녀오셔도 되고 네. 작년 11월에 시작했는데 2월 18일 그럼 지금은 그야말로 그냥 한창 그냥 예예 그냥 예 진짜 과일로 치면 그냥 한 번만 짜면 과즙이 나올 시기네요, 그죠? 어떻게 표현을 잘하세요? 정점을 딱 찍고 있어요. 그러네 지금. 그러네 그냥 요럴 때 봐야 되네. 얼른 오세요. 예, 예, 예. 네. 천정 뚫어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 지금 빨리 예매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최정원, 정영주 씨 외에도 출연하는 배우분들이 역대급입니다. 네. 어떤 배우들이 있죠? 남경주. 뭐 서현철, 곽창석, 차지연, 신영수, 모두 우리 요즘 핫한 네. 후배들 아시죠? 뭐 나나 홍서영 예, 예. 그리고 저희 더블 최현주, 최현주 어머 다들 맞습니다. 뭐 그 어마어마한 작품인가 봐요. 작년을 예. 사랑해. 근데 1세대 뮤지컬 배우분들은 이렇게 한 작품에서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모든 분들을 저희도 캐스팅 소식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말이 돼 이럴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출연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배우들. 배우들과 이 작품이 네. 이게 그러니까 좀 9.11 테러 때 테러가 있는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는 인류애가 넘쳐서 사랑이 꽃피는 그 공간을 그 지역을 저희가 공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갠더라는 마을 캐나다에. 그러니까 진짜 그 겨울에 꼭 봐야 돼. 그 약간 뮤지컬계의 러브 액츄얼리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많이 웃게 되고 그리고 예. 갑자기 너무 갑자기 순간 눈물이 나지? 행복한 예, 예, 눈물. 예. 감동받고 있고. 네. 우리가 러브 액츄얼리 진짜 뭐 어떤 뭐 그냥 특정한 영화가 아니라 정말 힐링이 되잖아요. 네. 그냥 왔다 갔다 켜놓고 한 장만 봐도 가슴 따뜻하고. 네, 맞아요.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그 작품입니다. 저쪽에서 라면 먹고 오고 아니면 뭐 책 보고 이러고 왔다가 한 장면 나오면 저는 그거 계속 이렇게 틀어놓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겨울에. 그래서 공연장에서 왜 딴 일 하시다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조금 살짝 피곤해서 주무셨다가 보셔도 예, 진행에 전혀 진행 없고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작품입니다. 자, Come From Away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네. 9.11 테러 당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미국 영공이 폐쇄되면서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캐나다의 작은 마을 갠더에 불착하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 네. 벌써부터 따뜻하다. 벌써부터 따뜻해. 거기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인구수가 7천 명이었어요. 네. 근데 그 불시착으로 내린 승객들과 승무원들 합쳐서 7천 명이었대요. 어머, 그래서 예. 5일 동안 본인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 줬던 그 따뜻한 마음. 그래서 그 거기서 5일 동안 보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장학금도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한 커플도 생기고 믿어지지가 않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동네 하나가 네. 7,000명이라는 조난자들을 승객들을 위해서 마을 하나가 통째로 마을 하나를 또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 예. 그것도 다국적으로 온 사람들을 그래서 먹는 것도 엄청나고 전화도 엄청나고 또 이제 숙식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캐나다 나라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다 지원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7,000명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이슈였던 건 9.11 테러의 배경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테러 배경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다뤄요. 있고. 아니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 중에는 나는 이런 데서 하루도 지체를 못해. 난 너무 있어요. 바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네. 너무 그리고 네. 난 저런 절대 같이 못 있겠다. 혹시 네. 저희 공연을 미리 보신 것 같은데? 아니 꼭 그 비행기면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막 총각을 맞아요. 다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맞아요.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네, 지금 네.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온화하게 이런 거에 네. 젖어들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동화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엄청난 인류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미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저희 그래서 배우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캐릭터 프로필 사진하고 그걸 이제 별그램에 올렸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그 인물들이 팔로우를 해줬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오, 멋지다. 근데 눈물 나더라고요. 감사하고 눈물 사실 나고. 이런 게 실화가 아니면 드라마를 써도 별로 안 땡기는 얘기잖아요. 너무 너무 뭐라 그럴까 동화 같고 극적인기만 하고 극적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막 이런데 이게 실화라니까 진짜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테러를 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표현함에 있어서 부족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잘 못 느낄 때도 있는데 이 작품 안에서 갑자기 막 그렇게 울컥해지는 모든 장면이 그러네. 슬프거나 이런 부분보단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 존재하고 뭐 인류애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멀리 일이고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잘 살자 뭐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뭐 많이 엮이면 피곤하다 I hate people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삭막함에서 이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좀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이 커요. 분명 대단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시사성이 있는 건 아닌데 잔잔하게 사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래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두 분이 맡은 역이 최정원 씨가 다이앤 네. 그리고 정영주 씨가 뷰라 네. 예. 다이앤의 우선 이제 그 주 제 캐릭터인데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역할들을 하지만 저는 이제 승객 중에 한 명인 거예요. 텍사스 출신의 지금 네. 델라스로 원래 갔어야 될 아들을 만나러 갔어야 하는 이혼한 미모의 여성. 예. 그래서 빠지면 안 되지 미모의 여성. 그래서 아주 유일하게 그 겐더에서 만난 그 불시착한 곳에서 만난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결국 결혼한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 아니 그럼 뷰라는요? 뷰라는 그 겐더라는 마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여자 군인 출신이고 네 그래서 마을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관리하고 리더로서 책임감이 강한 그런 동네 아주 터줏대감이거든요. 이 뷰라라는 캐릭터가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불시착한 조난자들을 위해서 자고 먹고 씻고 쉬는 걸 다 총괄하고 대장 노릇을 좀 하면서 예, 예, 예. 대장님 네 대장님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역할도 같이 하는데 이 뷰라라는 캐릭터가 아주 유쾌하고 딱 강단 있는 캐릭터 그렇겠네요. 중심 딱 잡아줘야 돼요. 예. 딱 영주 씨. 그러면 여기서 1인 다역을 다들 하신다고 그래요. 네, 저희 기본 6개, 7개, 8개. 아, 그러니까 다이애나하고 뷰라는 이제 딱 기본이고. 기본이고 네. 저는 이제 겐더 마을에 그 프랑스 아니 그 캐나다에서 좀 되게 유명한 우리 갑자기 팀홀튼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예, 예. 도넛집이지. 예, 예. 그 도넛집에서 알바생으로도 일을 하고.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크리스탈. 그러니까 관객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모자 딱 쓰고 벌써 목소리가 시장님 펩시 드려. 뭐 이러면 이제 또 크리스탈 되고 목소리 깔고 난 창밖을 봐요. 또 이렇게 하면 다이앤이 되기도 하고 네. 승객 뭐 3, 4번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승무원도 하거든요. Ladies and gentlemen, can I have your attention? 하면서 또 이 비상 상황도 하게 네. 되고 그리고 진짜 이 갠더 마을에 뭐 이렇게 노조가 또 그 당시 노조가 있었어요. 예. 버스 노조와 예. 그 시와의 그 어떤 그 관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도 좀 설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밌겠네. 그러면 옷을 막 갈아입나요? 네, 재밌었겠어요. 네. 상의나 모자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또 안경 이런 걸로 다들 변화를 주는데 영희 씨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저는 뷰라 말고도 승객 역할도 하고 승무원 역할도 저도 다양하게 하고 시청 직원 역할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나 도드라지는 캐릭터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지? 막 이러다가 결국엔 뭐 몸짓에서 걸음걸이에서 목소리에서 다양하게 아이고, 변화를 주고 아주 재밌어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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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 자 무대 위에서 의상 체인지를 한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일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최정원 씨 추천곡 하나 드릴 건데요. 자 어둠 그 별빛 이 노래가 딱 유아 씨하고 함께 부른 네. 곡이죠. 예. 김영수 선배님의 30주년 그 추모 앨범으로 만들어진 곡이었는데 같이 이제 딸이랑 처음으로 녹음을 해서 아, 네. 좀 더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어서 유아 양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25입니다. 물에서 태어난 나는 유아가 태어난 걸 봤는데 그렇죠.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둠 그 별빛 들으시고요. 4부에서도 두 분과 얘기 계속 나눌게요. 뭐 궁금한 질문이나 뭐 목격담, 뭐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보실 수 있어요 두 분? 화저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최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캐파타 초대서 오늘 뮤지컬 Come From Away의 주인공 최정원 씨, 정영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472님이 외항사 승무원이에요. 동료들과 지난달에 보고 왔는데 컴프롬어웨이 보고 나서 더 느낀 게 많았어요. 승객분들이 더 가족처럼 느껴져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은 영향력이다.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승무원인 분이. 예. 그렇게. 2093님이 의상을 무대에서 바꿔 입으세요. 그럼 캐릭터에 맞는 다 의상이 있을 텐데 바꿔 입을 때 헷갈리진 않으세요? 저희가 무대 위에서 갈아입다 보니까 무슨 정말 다 벗고 그게 아니고 체인지가 아니라 뭐 자켓을 입는다거나 자켓을 벗고 살짝 모자 쓰거나 예, 티셔츠를 바꿔 입는다거나 승무원 모자를 쓴다거나 아주 작은 그래서 찾아내는 그 관객들의 재미. 묘미가 재미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예. 자, 1278님이 컴프롬어웨이 본 사람이에요. 보면서 배우분들 동선도 많고 순간순간 바뀌는 게 많아서 연습 진짜 많이 하셨겠구나 싶었거든요. 같이 출연하는 배우분들 중 연습벌레는 누구였어요? 아니 그 컴프롬어웨이가 아까 정말 그 두 달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까지 엄청 네. 뭐 이렇게 다 한다면서요. 그 의자 위치까지도 다 해야 되니까 네. 정말 매스게임처럼 다 그런 맞아요. 각도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 오로지 연습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센치, 1cm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노단이라고 농담하는데 조명이 고 딱 존 안에 딱 떨어져야 되니까 요만큼 벗어나면 얼굴이 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추는 연습을 엄청 두 달 동안 빈틈없이 했어요. 그럼 다들 빈틈없이 하는 배우시었겠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야, 이 사람은 정말 혀를 내돌린다. 근데 이번 12명은 다 그 따로따로 연습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연습의 양이 거의 비슷했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저나 남경주 선배나 좀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했겠죠. 따로 나와서 나머지 연습을 더 예. 하셨어요. 조금 남아서 더 이제 더 찾아내고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아. 좀 일찍 오고 좀 근데 나는 그런 거 할 때 다 좋은데 유독 습득이 빠른 사람이 있죠. 있고 느린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그 느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기다려줬어요. 맞아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또 연출 선생님이 아, 또 잘 리드해주고 리드해 아 영주 씨는 빠른가 봐요. 지금 기다려줘야죠. 영주는 좀 빠르죠. 예. 아니 느린 때도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배우들 실제 나이가
2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갭이 생길 거잖아요. 예, 예. 기억력과 용량의 그러니까 갭이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간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선배가 돼서 제가 26번째거든요. 26명 배우 중에 선배가 돼서 민폐 끼치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복습하고 예습하고요. 예, 예. 진짜 집에 가서 쫄렸어요. 사실은. 어. 다리 뻗고 못 쉬었어요. 오. 맞아. 이번 작품 예습을 좀 많이 유난히. 했던 것 같아요. 저 1년 동안 이제 최근에 울산 맘마미아 공연으로 1년의 투어 공연이 끝났는데 맘마미아 숙소에서 계속 컴프롬어웨이 음악을 듣고 그 위에서 그 호텔 의자 갖고 예, 의자 각도 맞추고 제일 많이 호텔 방에서 들었던 음악이 컴프롬어웨이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정말 이건 일로 하면은 안 되겠네. 못해요. 일로 하면 그냥 기진맥진 쓰러지죠. 그러니까 맞아요. 쓰러지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호텔 방에서 연습만 하다 보니까 빨리 연습실 가서 우리 무대 싶고. 만들어 놓은 그 세트 무대에서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좀 일찍 좀 항상 좀 극장에 아직 연습실 일찍 가긴 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도 나셨어요? 일찍 오셨고 차지현 배우도 일찍 왔고 연습벌레는 따로 없고요. 안 한 사람 공연 오시면 12마리의 연습벌레들을 한 무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은 없겠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치? 완전 민폐. 네. 그치 그치. 본인이 네. 일단 아무것도 못해요 무대에. 그러네. 오. 자 0912님이 컴프롬어웨이 보고 왔어요. 커튼콜 때 최정원 배우님과 차지현 배우님이 댄스 배틀 하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즐겁게 웃고 왔습니다. 극장을 떠나기 직전 그 순간까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배우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보신 분들이 엄청 많네. 네, 이거 너무... 두 번 세 번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따뜻함이 예, 뭐 많이 보아로 이렇게 뭐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디테일을 많이 찾아내 주시니까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째가 재밌다고 하고 최근에 맞아요. 우리 소유진 씨도 공연을 두 번 봤어요. 제 공연도 보고 또 와서 또 공연 보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해서 인스타에 평을 해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봤어요. 따뜻한 평을 해줬어요. 그 댄스 배틀은 뭐예요? 저희 그냥 커튼콜 음악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다 끝나고 나면 원래 퇴장 음악인데 예. 갑자기 우리 차지현 배우가 선배님 불러가지고 시작하시죠 이래가지고 배틀을 하거든요. 예. 그 음악이 비트가 있으니까 이제 그루브 타면서 이제 춤추는 거야. 네, 춤춰줘. 근데 관객들도 함께 즐겨달라고 예. 추는 건데 계속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주가 라이브다 보니까 이 라이브 연주만 딱 이제 있는 것보다는 배우들도 함께 예. 호응을 하자라는 마음에 있었는데 그리고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원래 연습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즉흥적으로 그래서 재밌어요. 저도 앞부분 예. 분위기 붙잡고 가요. 소리 우와 가자 이거 하고 가요. 오늘 한번 꼭 해주십시오. 오늘 한번 놀겠습니다. 와 오늘 공연 보시는 분들은 아주 네. 즐겁겠네요. 네. 자 박소나 씨가 최정원 배우님이 컴프롬어웨이는 기적을 알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두 배우님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기적 같은 일을 하나 꼽자면 어떤 일일까요? 그래요. 언니 뭐예요? 기적 같아. 난 지금 이 순간 같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 순간 아니, 이렇게 셋이 예. 만난 적은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정말. 근데 제 인생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요. 가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기적인 거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따뜻하게 뭔가 서로서로 이렇게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기적인 것 같고. 정답이네요. 영주 씨는? 저도 요새는 이거 뭐지? 오늘 이거 나 복권 로또 됐나? 이런 감정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이 또한 또. 어떤 때 그런 걸 느껴? 와 나 이거. 복권 로또 됐나 막 그러니까 이런 거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갑자기 아무 느낌도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화창한 날씨를 보면서 나 오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 이런 걸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근 10년 동안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요새 좀 다시 느껴요. 좋다. 그러니까 이건 좀 기적 같은 감정이다 이럴 때 있거든요. 예, 예. 그거 느낄 때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폈나? 근데 박소나님이 저희가 이렇게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게 이렇게 글을 보내준 게 또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대단하시다. 소나님 사랑합니다. 꼭 얼굴 보여주세요. 3945님 유아 씨 인터뷰 보니까 음악에 있어서는 당근보다 채찍을 많이 하는 엄마라고 했던데 유아 씨 음악 듣고 아닌 건 아니다 솔직하게 다 말해주시나요 언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 씨는
그에게 당근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자식에게는 이게 또 다른가? 아니요. 당근을 저는, 줬는데 저는 채찍이라고 진짜...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제가 그 유아가 갖고 있는 보이스나 유아 갖고 있는 음악 세계 너무 좋아요. 그거의 영향을 사실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도 매일 그렇게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 약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더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딸 입장에서는 채찍이라고 그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게 정말 99%인데 그 1%의 그 안 네. 좋은 걸 항상 먼저 얘기하거든요. 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스타일이. 근데 그래도 그냥 자식에게는 그렇게 네. 되네요. 근데 언니는 매 순간 유아한테 반해서요. 그러니까 유아도 알 거예요. 아마. 그래 딸한테 너무 반해. 저런 게 너무 좋다. 네. 아마 유아도 엄마한테 엄청 반하죠. 엄마한테 더 반해요. 아빠한테 더 반해요. 엄마한테 더 반해야지. 엄마한테 죄송해요 더 반해야지. 형부. 네. 어, 근데 우리 정영주 씨 아들도 음악을 하세요? 네. 아 아까 랩? 네 그, 랩도 예, 하고 예. 뭐 힙합도 하고 어. 비보잉도 하고 또 본인이 룹스테이션이라는 또 그 딜레이 악기를 가지고 또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아 그 영, 역시 영주 씨 DNA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영주 씨는 당근파 채찍파? 저요? 당근 먼저 채찍 후파. 어. 선당근 후 채찍파. 늘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당근 싫어할 거 아니야. 에휴 이 다음에 채찍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날은 생략할 때도 있어요. 채찍을 생략할 때도 그치, 있고 그치, 그치. 어떤 날은 당근을 예, 생략할. 예. 요거 좀 별로야. 이러고 다이렉트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아들도 이 영주 씨 저기 공연 보고 엄마 그건 너무 멋지다. 엄마 그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음향이 왜 이래 이런 얘기해요. 무엇보다 연습실에 몇 번 같이 왔어요. 시도 때도 없이 와요. 몇 번 연습실 와서 연습하는 거 보고 잘하고 있나 엄마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아이고, 네. 그게 기적이네요. 예, 네 예, 맞아요. 예. 저 일하는 데를 오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네, 가끔 예. 너무 민폐인가 싶은데 저보다 어떨 때는 삼촌들 이모들이 더 좋아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다 감사해요. 삼촌 이모네 진짜. 그렇죠? 박혜연 씨가 우리 딸은 인어공주보다 문어마녀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영주 씨가 작년에 인어공주에서 문어마녀 우르슬라 역 더빙하셨잖아요. 우르슬라 대사 한 마디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 그랬었어요? 자 네. 큐. 벨루가 세브루가 바라며 카스피에로 목소리를 내놓아. 와, 아니 영주 씨는 이런 거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아, 모르겠어요. 아니 뭘 해도 잘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 뮤지컬 배우 된 게 기적이야. 예예 예, 예. 저도 신기해요. 아니 다른 걸 했으면 아니 다른 것도 잘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큰 손실이죠, 그렇죠? 심심해했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큰 손실이야. 큰 손실. 아니 정말 떡볶이 장사에서도 너무 잘했을 것 같아. 그런 그 적극적이나 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어야지. 너무 좋아. 뮤지컬 너무 좋아. 언니 앞에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정이 너무 딱 해주셔가지고. 자. 겨울왕국, 미녀와 야수, 모아나 그리고 인어공주까지 정영주 씨가 디즈니의 프린세스인데요. 오우. 디즈니에서 감사패만 세 번을 받으셨다고. 네. 오. 네. 처음 시작하고 12년 만에 한번 받고 그리고 이때 3년 있다 받고 또 6년 있다가 받았어요. 어머머머. 네. 겨울왕국에서는? 겨울왕국에서는 돌멩이 아줌마. 한번 해봐요. 아니 아가씨 왜 이런 킹카를 마다 하는 거야? 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 생각 나는 것 같아. 생각 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어 미녀와 야수에서는? 미녀와 야수는 어 리미에르 다가오지 말아요. 내 깃털 탔다. 이런 거? 제가 먼지털이를 네. 했었어요. 예예예. 예, 예. 뭐 하나? 난 물과 춤추며 살아 파도를 느끼면서 모아나 넌 너무 멀리 왔어 모아나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모아나 할머니였나? 응 탈라 할머니 재밌겠다 네. 정원 씨는 한 적 없어요? 아니 저는 몇 개 있는데 좀 꽤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 그래도 디즈니 그래도 하나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에도 했었고 그 뭐지? 여신들 막 나오는 거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도 했었고 한번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노래. 역할이 아니었고 왜 헤라클레스에서 여신들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세명 여신 나오는 예. 그럴까 뭐 그냥 그래도 뭐 그 20세 나오면서
뭐 이런 약간 그런 코러스 넣는 거 있었고요. 삼중창. 삼중창하고. 그런 것도 다 오디션을 보죠? 네, 네 오디션 봐서 한 거. 그렇지. 디즈니가 39개 언어로 이제 각 나라로 이제 보내는데 39개 언어에 100한 50국 정도 되거든요. 한 캐릭터에 두 명에서 세 명씩 오디션을 봐서 녹음한 옵티컬을 이제 본사로 보내면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녹음할 때 이니셜을 말해요. 예. JY 정 아니 YJ 정 내 이름도 몰라. 네 영주 정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항상 앞에 녹음이 돼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 캐릭터에 오디션 본다고 그 옵티컬을 보냈는데 YJ 정 그러면 아 한국의 영주 이러고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역할은 그냥 영주 줘 이런 것도 있었고 감사하죠. 그렇게 디즈니가 알아주는. 예. 자 박지원 씨가. 두 분 다 경험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해본 것 중에 이건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일 있으세요? 언니 있어요? 그러게 너무 다 뮤지컬 배우 하면서 무대 위에서 안 살아본 인상을 다 살잖아요. 최정원으로 살 수 없는 지금 뭐 승무원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뭐 이런 거 배우고 싶다 해서 뭐 하고 뭐 어디 뭐 등산 가고 싶다 해서 가고 뭐 이런 거 적극적이신 편이세요? 네. 뭐 클라이밍도 하고 싶다. 어디 뭐. 가는 거 배우는 거 뭐 네 맞아요. 예, 배우는 예, 거 예. 있는데 만약에 요번에 이제 컴프로웨어를 하면서 비행 조정을 할 수 있는 비행사가 한번 돼봤으면 어땠을까? 하늘에서 멋있죠. 바라봤을 때 그 차재현 배우가 그 부르는 곡 중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늘 다니던 길이었었는데 그 곳을 처음으로 이 갠더라는 말 불시착해서 내려와 본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풍경과 그럼 정원 씨는 막 그런 막 이거 번지 점프 같은 것도 막 하는 네, 저 이제 휘양지 가면 번지 점프 자격증도 땄었고 그걸 왜 그거 나중에 그 주잖아요. 예. 왜 30m, 40m, 50m 기록지. 예. 그 다 있었습니다. 영주 씨도 번지 점프 해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 여자로선 두 번째로 떨어졌어요. 예, 예. 첫 번째는 김혜수 선배님이에요. 아르헨티나에 있어? 이과수 폭포 앞에. 대단한 분들이네. 예. 화정 언니는 어떻게? 저는 번지 점프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냐면 돌아가신 엄마가 오신다고 해도 못 뛸 정도로 무서워 그게. 안 뛰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막 그런 생각 그냥 이걸 뛰어야 엄마를 한번 만날 수 있어. 근데도 못 뛰어. 근데도 막 마음은 막. 근데 그런 일은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까지. 저는 꼭 할 때 번지 점프 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게. 그래서 나는 너무 두려운데 그게 기준이시구나.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딱지색이에요. 언니는 비행기 운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는 낙하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낙하산도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빙이죠. 안 펴지면 어떻게 해. 아니 그런 공포는 없는데 예. 그때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을 거스르는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해요. 패러글라이딩까지는 해봤는데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낙하산 피는 건 안 해봤거든요. 너무 세상에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네. 자 우리 노건윤 씨가 기나긴 뮤지컬 공연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아무래도 아무리 신나고 좋아도 또 공연 끝나면 이제 끝났다 하면서 뭐 이렇게 낮에 햇살 받으면서 뭐 라디오도 듣고 저는 뭐 이런 이제 여행이죠. 여행. 따뜻한 곳을 저는 이제 태양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제 살고 태양이랑 어울려요. 두 분 다. 네, 다 자연 그 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휴양지 좀 가서 여행하고. 멋진 셀럽이네요. 다 공연 한번 끝나고 따뜻한 나라로 떠나고 필요해요. 그래요. 필요해요. 네. 전환도 필요하고 리프레시 공기도 좀 이렇게 다른 공기도 좀 맡아보고 저는 일단 밀린 드라마 영화를 또 봐야지. 네. 예. 쌀벌레 같이 집에서 뒤글뒤글 고구마 삶아놓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운동 미뤄도 또 운동을 또 시작하면서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보는 거죠. 맞아 맞아. 네. 몰아서 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윤수미 씨가
최종원 배우님이 SNS에 올려주신 비키니 뒤태 보고 저 너무 놀랐고 정용주 배우님은 보라색 립스틱 그리고 패션까지 찰떡같이 소화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다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니? 정말 특별하신 두 분이지만 저 관리 참 예.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우선 몸에 안 좋은 걸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아, 몸에 좋다는 거는 어, 나 이거 해볼 거야. 그래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네. 우리 정원 배우님이 해보신 것 중에 좋은 거 네.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예. 가장 좋은 건 저는 아침에 저 요즘에 오토파지라 해가지고 그 공복 네. 시간을 조금 두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좋아요. 그 전날 7시 전후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12시 정도에 예. 먹는데 좋아요. 그때 항상 첫 끼를 이제 생과일이라든가 어. 아니면 야채 살아있는 거 네 살아있는 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아무거나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팔을 이제 많이 운동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공연장에 가면 돌리는 걸 많이 하는데요. 팔을 예. 네 이렇게 50번 또 반대로 해야 돼요. 50번. 근데 저희가 팔을 많이 돌릴 것 같지만 팔은 맞아요. 다 쓸 수 있게 예, 예. 만들어졌는데 안 하나 봐요. 제가 팔 돌리기를 지금 거의 세 달째 했는데 여기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어, 이 상체가 그래, 더. 맞아. 네. 그래서 아주 이게 쉬운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어, 이렇게 풍차 돌리듯 팔 돌리게 하는 거. 절대 안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난 절대 안 먹는 거. 아, 우선 담배 절대 안 하고 있고요. 아, 그게 예. 저는 잘 안 받아서 담배. 그리고 이제 저녁에 늦게 먹는 야식, 폭식 이런 네, 거. 네, 그리고 너무 양념이 많이 된 음식들은 요즘 거의 안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영주 씨도. 저는 좀 땀 흘리는 거 좋아해서. 어, 아, 뭐 저는 수영하고 거야. 나도 땀 흘려요. 어, 사람들이 안 믿어. 수영하면 땀이 나냐고 묻는데. 어, 땀 나죠. 땀 엄청나요. 힘드니까. 네, 그 어. 수영 끝나고 나서 바로 못 씻고 바로 로션 못 바르거든요. 땀 나서. 네, 그래서 한참 앉아 있어요. 네. 보라색 립스틱 같은 건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한번 예. 이제. 매장 같은 데서 테스팅 해가지고 예. 발라봤는데 어울린다고 그러더니만 여기저기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집에 보라색 립스틱만 30개예요. 그때 엄정화 씨 콘서트에서 만났는데 영주 씨를 그래. 진짜 정화만큼의 존재감이 객석에서 그때 보라색 같은 거 네, 발랐잖아. 네 보라색 발랐어요. 너무 찰떡이에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아니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발랐네. 그래 오늘 그냥 발랐네가 아니라 어, 영주 씨는 보라색은 오, 그걸 어떻게 바를 생각을 하고 처음에 그냥 처음 이제 립스틱으로 보라색이 나온 걸 보고 이걸 바를 수가 있어? 이러고서 그러니까. 테스팅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모으다 참, 보니까 이렇게 좀 장난스러우면서 예, 잘 덤벼요.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맞아 맞아. 예. 자 광고 듣고요. 네. 자, 키파타 초대석 오늘 배우 최정원 씨, 정영주 씨 함께했는데 이 매력적인 두 분이 뮤지컬 Come From Away 2월 18일까지 공연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올려주시는데 너무 따뜻했다. 또 보고 싶다. 두 분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뭐 워낙 뭐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시고 네. 그리고 뭐 러브 액츄얼리처럼 네, 이렇게 좀 따뜻한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꼭 예, 보시면 네. 2024년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쵸? 물론입니다. 네. 네. 아, 두 분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곡은 정영주 씨 추천곡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씨가 뭉쳐서 만든 그룹 골든걸스의 One Last Time 듣기 전에 자 우리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새해 예. 첫 라디오 출연이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공연 꼭 보러 와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자, 우리 영주 씨. 네,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있지만 한 번만 본 분은 없다는 Come From Away 2월 18일까지입니다. 오셔서 따뜻한 사람과 사람 간의 온도, 체온 느껴가시고요. 그다음에 올 한 해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다짐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와서 같이 해주시고요. 같이 응원의 박수도 해주시면 정말 정말 행복한 2시간 반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두 분이 골든걸스인데 자, 골든, 또 다른 골든걸스의 One Last Time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후. 생각이 안 나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뜨겁게 달아 에러 에러 에러